스파크래시 때문에 알게 됐었는데, 재밌는 일화가 뭐였냐면은, 재밌는 일화가 뭐였냐면은, 그니까, 우리 이사센터 팀이랑 사우스 이스트? 품꼬형 팀이랑 이제 붙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인데, 품꼬형이랑 랭매에서 만났어요. 품꼬형이랑 랭매에서 만났어. 랭매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겨가지고, 대회 전날인데, 피해 초대장을 받았어. 피해 초대장을 받았어요. 대회 전날인데 원래 대회 전날에는 선수들끼리 안 하거든 안 하는데 랭매에서 정말 그때는 리벤지 시스템이 아마 없었을 거야. 그때는 리벤지 시스템이 없었을 거예요. 리벤지 시스템도 없었을 거야. 그때 그냥 한 판만 딱할수 있었어. 한판딱 이기자마자 바로 초대장이 오는 거예요. 한판 이기자마자 다음날이 우리가 붙는 날인데. 다음날이 우리가 붙는 날인데. 초대장이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정말, 아니, 내가 뭐라고. 난 그때 생각했지. 아니, 나 같은 놈에게, 내가 뭐라고. 세상에. 아니,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게임을 신청해? 세상에. 난 설렜어. 난 설렜어요, 되게. 이렇게 유명한, 풍림꼬마. 풍림꼬마 하면은 옛날에 조이스틱 광고 됐거든. 조이스틱 그 뭐야 뭐였지? EX 체인저인가? 조이스틱 광고 됐었어. 이렇게 풍림꼬마 딱 하고서 풍림꼬마가 쓰는 조이스틱 EX 뭐였지? 체인지인가 뭔가. 아니 이런 사람이 나한테 게임을 신청하다니. 난 되게 설렜어요. 너무 설렜어. 너무 설렜어. 그래가지고 바로 초대장을 응하고선 게임을 했죠. 게임을 했지. 게임을 했는데, 야, 나 그래도 이 사람이랑,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할만하네?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내가 졌어. 내가 졌어. 10선을 했는데, 10선을 했는데 내가 졌어요. 당연히 지지. 어쨌든 나보다 그때 잘했으니까, 훨씬. 지금도 잘하고, 훨씬 잘했으니까. 차이가 막 많이 났지.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스코어를 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는, 기분이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제, 10선이 끝났어. 10선이 끝났는데, 솔직히 10선이 끝났을 때의 생각은, 아쉽다. 아쉽다. 한판더 하고 싶다. 아이, 근데 안 해주겠지? 아이, 한판더 하고 싶은데 안 해주겠지? 그래,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이디가 존나 빨리 박히는 거야. 레이디가 게임이 끝나자마자 그냥 이미 품꼬형은 박혀 있어요. 레이디가. 레이디가 박혀 있어. 존나 빨라. 레이디가 박혀 있어 그냥. 그래서 나는 아니 이 사람이 나랑 한판 10선을 더 해주려나? 아 그래 이거 막판 하자. 졸리니까. 나도 내일 게임 대회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막판 딱 하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스코어가 한 10대 7 정도의 차이 났어. 10대 7 정도의 차이였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아 그래 아 오늘 많이 배웠다 한수 배웠어 그래 이제 자자 이렇게 했는데 게임이 끝났는데 또 레디가 박혀있어. 또 레디가 박혀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냥 게임이 끝나자마자 레이디를 박는 거야, 그냥. 뭐지? 또 하시려나? 왜? 또 하시려나? 아이, 나좀 피곤한데? 좀 피곤한데? 어쨌든 레이디를 박았으니까 이거는 도망가면 예의가 아니니까. 또 했어. 또 하고선? 막 이제 또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졌지? 졌어, 또. 10선 또 졌어. 10선 또 지고선 근데 또 박혀 있는 거야. 또 레디가 박혀 있어. 또 박혀 있어. 뭐야 이거 어떡하지? 아
아니 나 내일 대회 해야 되는데. 내일이 대회인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씨. 내가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채팅을 쳤지. 대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를 보냈어. 그리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지. 답장을 기다렸지.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한 명이 레디를 안 박으면은 한 명이 레디를 안 박으면은 상대방 레디가 풀리잖아요. 한 명이 레디를 안 박으면 상대방 레디가 풀리잖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채팅을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어. 3, 2, 1, 삐싱! 또 레디를 박는 거야. 내 메시지를 읽지 않고? 읽었나? 뭐지? 레디만 박는 거야, 그냥. 레디만 박는 거야. 레디만 그래서, 이걸, 아니, 나가기도 좀 그런 거야. 나가기도 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더 했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했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스코어 차이가 나면, 났어. 조금 이제. 좀 힘도 빠지고 막 이제 졸리고 막 하다 보니까, 하고선, 어쨌든 13또 졌어. 또 지고, 이제 또, 이제 정말로 이제 대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쳤는데, 또 레디를 또 레디를 하더라고. 한 그렇게 한 50선 정도 한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 50선 정도 한것 같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이백호님이랑은 내 방송 보다가 이백호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인사하셔가지고 나도 알게 된 거지. 그 스파크래시 때그 뭐지? 보면은 그 해설이 딱 그런 말을 해요. 경기하기 전에 참막 경기하기 중에 선수들 소개하잖아요. 풍림꼬마 선수, 그다음에 샌드백 선수 이렇게 소개하잖아. 우리들이 게임할 때 해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참 재밌는 경우가 이두 선수는 전날에 게임을 그렇게 주구장창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해. 스파크래시 때 영상 보면은. 진짜로.